안녕하세요, 욜로성민입니다. 제 부츠백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어떠한 제품들을 좀 가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츠백은 로시놀 부츠백이고 용량은 90리터예요. 이제 부츠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이드 포켓에 있는 부츠 아웃셀이 있고요. 제일 위에 포켓을 열면은 제가 사계절 내내 바르는 선크림, 지갑, 그리고 강습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무전기가 또 있습니다. 무전기 하나 더 있고, 상단 포켓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 포켓을 개방하면은 첫 번째로 저희 스쿨 로고 스티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충전 포트, 그리고 이제 미즈노 수건 핫팩. 이거 겨울에 넣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있네요. 제가 원래 정리를 좀 잘 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 다음에 네임펜. 네임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츠도 그렇고 스키, 폴, 개인 장비에 이제 마킹하기 위해서 네임펜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권, 그 다음에 이거 고글삭. 오스트리아 갔을 때 샀던 거. 오늘 이제 스미스 회사에서 받았던 고글삭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삼각다리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응용 장비거든요. 삼각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게 무릎 위쪽을 이렇게 감는다든지 무릎 아래쪽을 이렇게 감아서 타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패러렐 정도를 중상급 코스나 중급 코스에서 패러렐 정도를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스키어분들이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초보자분들이 하시게 되면 오히려 좀 그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 카드, 그다음에 뭐 테이프, 그다음에 요건 이제 스키 배지 이렇게 있는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저희 스쿨 코치분들 그리고 제 동료분들이 이제 사용하셔서 아시는 건데, 이걸 왜 들고 다니냐면요, 저희가 폴 이제 쇼터 나거나 모글을 타게 되면은 이제 폴이 막 쏙쏙 들어가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프를 하는데, 뭐 롱터는 뭐 115, 쇼터는 110, 모글은 100에서 105 정도의 길이를 두고 제가 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치를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감는 거예요. 한 바퀴 내지 한 바퀴 반 정도를 감고 잠금 장치를 이제 딱 걸어주면은 그래도 요거 감았을 때 저랑 이제 제 동료분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봤었고, 뭐 요거 아니더라도 감을 수 있는 거 무엇이든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카드는 이제 패카드예요. 패카드인데 저희 그 겨울에 이제 저희 스쿨 차량이나 이제 개인 차량들 앞에 유리에 눈이 쌓이고 막 얼어붙는 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녹이고 나면 이 카드로 긁어서 그때 이제 눈 쓸어 내리는데 좀 사용을 했었고, 요거는 맨날 들고 다니는 제품은 아닌데 그냥 이제 스키 전용 드라이버고, 요건 이제 튜닝 장비예요. 지우개라는 거고, 요건 이제 시합 나갈 때 또는 훈련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좀 주로 하는 건데 특별한 날에만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레스 포인트죠. 프레스 포인트에서 좀 더 발바닥에 효과적인 압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고, 요건 이제 바라클라바 여분 바라클라바 꼭 제가 들고 다니고 있고, 없습니다. 이렇게 중단 포켓도 끝났고, 메인 포켓을 보면은 에복 제품의 이제 뭐 힙색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강습 나갈 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캠코더 넣고 다니고 허리에 차가지고 보통 다닙니다. 이렇게 허리에 차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요거는 소니 브랜드의 캠코더입니다. 네. 요것도 한 2년? 3년 쓴 것 같은데, 요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요런 상태입니다. 스미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장갑, 피스랩 전용 장갑이고 지폼이라는 브랜드의 장갑입니다. 여기 손등이랑 손가락 쪽에 보면은 보호 패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일반 장갑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이 높고, 요거는 제가 야간에 사용하는 이제 피스랩 전용 선글라스, 요거는 주간에 사용하는 선글라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츠 이너쉘인데 요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요거랑 요것도 부츠 신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021 시즌부터 사용하게 될 랑게 부츠입니다. 1920 시즌까지는 제가 로시뇨 부츠를 신었었는데 로시뇨라고 랑게 부츠는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모델은 ZB 라인이고 ZB 플렉스 140이라는 이제 라인입니다. 월드컵 부츠 라인에는 Z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ZA, ZB, ZC 그리고 ZA 플러스, ZJ 플러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ZP 140 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스키툴입니다. 제가 인스타에도 저번 시즌 겨울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만드신 스키툴이고 여기 앞쪽과 뒤쪽이 있는데 뒤쪽이 좀 매끄러워요. 그리고 뒤쪽을 사용하셔야 되고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뒤꿈치 쪽에 닿아서 부츠 이제 잘 들어가게 할 건데 일단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월드컵 부츠는 이너쉘이 이렇게 그 끈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너쉘을 빼고 그 다음에 신어서 다시 그 상태에서 넣어야 돼요. 왜냐 끈을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먼저 신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아웃쉘에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거 양말 혹시 제품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양말을 정말, 이 양말이 저한테는 완전 최애템이거든요. 되게 얇아요. 제가 얇은 양말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족형이 발등이 높고 이제 발볼이 되게 넓어가지고 두꺼운 양말을 조금만 신어도 엄청 발이 아팠었는데 이제 가뜩이나 2021 시즌에는 월드컵 부츠 더 이렇게 좁은 부츠를 신어야 해서 발이 더 아픈데 그래서 지금 튜닝을 일단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요거 양말 아시는 분은 브랜드 이름 또는 양말명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부츠는 이렇게 신은 다음에 이 끈들을 하나하나 다 조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월드컵 부츠 뭐 그 다음에 월드컵 부츠가 아닌 부츠들도 저희 이너쉘에 보면 요거 앞에 텅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뒤꿈치를 밀착시키잖아요. 근데 꼭 이 텅을 잡아당기셨으면요 바크를 채우기 전에 이 끈을 채우기 전에 여기 한 번씩 눌러줘야 돼요. 여기 발목에 땅 당기면 여기 발목 아래쪽 안쪽에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도 줄여가지고 꼭 신으셔야 됩니다. 부츠는 신으실 때 자 이렇게 끈을 짜매서 묶고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열선도 마찬가지고 이 이너쉘 이 뒤쪽 밑창 요 부분이 그냥 신게 되면은 데미지를 입어요. 상처가 좀 나요. 어디에 긁혀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긁혀서 그 이너쉘이 상하고 열선이 까지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스키툴을 사용하시면은 데미지는 얘가 먹어버리니까 여기에는 전혀 데미지를 입히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키툴 3분의 2 정도를 넣고 밧줄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지 않게 빼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쑥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거 밧줄 잡아당겨가지고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선 한번 정리해주고 원래 신던 대로 바크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채울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눌러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센터에 맞게끔 정확하게 신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나면은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어요. 바로 요 병따기 모양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또 감독님께서 구해서 오신 거를 또 저희 스쿨 회원님이 만들어서 이제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바크를 채우다 보면은 보세요 채우다 보면은 점점 강도가 점점 세져서 손으로 하기에는 요 구간이네요. 손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바클 이제 칸 수가 있죠. 그때 요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성인 남자분들은 아무리 세도 채우기가 그래도 쉽거든요. 근데 뭐 여성분들 또는 이제 어린아이들 사용하시면 되게 용이하게 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손으로 채웠을 때는
자, 요 정도의 힘을 좀 써야 됩니다. 저도. 근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슉 하고 하면은 금방 넘어가죠. 또 보세요. 지렛대 원리로 슉 하고 금방 넘어가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채우고 나면은 저희 스키복 있죠. 스키복 그냥 이렇게 안주머니 또는 그냥 뭐 바지 주머니 여기 바깥 주머니 이런 데다 놓고 스키 타셔도 되고 아니면 등 주머니 이런 데 넣으셔도 되고 아까 힙색 같은 거 그런 데다 이제 넣고 다녀주셔도 되는데 요거 굉장히 꿀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욜로 성민의 부츠백을 한번 털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시즌 생활을 함께 하는 송강현 코치의 부츠백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